플롯차트를 쫙 이렇게 제가 그려놨잖아요. 그게 사실은 이 소설 전체의 흐름이에요. 이건 제 설정이고요. 원하시는 설정을 상상하셔도 되고. 저는 에쉐이손이 이제 첫 번째 책이고요. 책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렇게 제 책을 읽으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는 되게 기뻐요. 일단 무엇보다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고 다시 보고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뭐 팔랑팔랑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글자 크기가 커졌다 작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이미지화하는 방식이 사실 되게 신선했거든요. 사람들을 너무 되게 잘 이렇게 그리신 것 같아요. 실제 있을 것처럼. 네, 진짜 실제 있는 것처럼. 그거 외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도 거기서 개연성이 무너지지 않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. 소설이라는 이 일반적인 서사가 끌어가는 공간이 있고 얘가 이 사람이 독백하는 걸 끌어다 놓으면 마치 증강현실이 되듯이 예,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썼던 부분이에요. 어떤 한 측면에서 도달하셨다라는 것보다는 고루고루 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책이라고 인간에 대해서 기억이 무엇인가를 저는 조금 많이 생각했어요. 계속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. 내 정보들이 이제 모두 디지털화되고 그때 나를 지켜주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? 그걸 약간 생각을 해보게 했던 책인 것 같아요. 서술자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걸 다 설명해버리면 독자들이 상상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. 독자의 상상력을 내가 너무 날려버리거나 또 어떤 그 지루함을 주지 않을까. 두 번째 쓸 때 독자를 생각하면서 썼거든요. 마음껏 상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오늘 여기 불러주셨을 때 되게 감사했고요. 또 읽어주시고 후기도 남겨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신 이 경험이 아마 제 안에 차곡차곡 저장이 돼 있다가 어느 순간 아마 다른 글을 볼 때 분명히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작가님이 이게 첫 소설이시니까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등장인물 이름을.